카카오뱅크가 모레부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과 중신용 플러스 대출, 햇살론 15를 제외한 고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고신용 대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연말까지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